아, 저희는 대중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만한 그런 명곡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효신, 또 김현식, 김광석, 윤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전인권 선생님 곡들도 있고요. 지 대표님 패닉. 내가 키웠지 않은 패닉. 패닉, 이수영, 이소라, 예예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키운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권리를 또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나는 왼손잡이야 이런 곡들. 시간의 검증을 이겨낸 곡들이죠. 모든 곡들이 다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짝 뜬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스머프. 안녕하세요. 인턴 스머프 신나라입니다. 네, 똘똘이 스머프를 맡고 있는 슈카입니다. 저는 투덜이 스머프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분들 모셨죠? 오늘은요, SB 인베스트먼트 정조한 이사님, 그리고 콘텐츠 테크놀로지스 비욘드 뮤직 이장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비욘드 뮤직, 제가 어디서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욘드 뮤직은 우량한 음원 권리들, 음원 저작권들을 이제 다량으로 모아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것을 이제 운용하는 어떤 업을 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잠깐! 음악 비즈니스를 알면 비욘드 뮤직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면 이 음악은 여기저기서 틀어지는데요. 헬스장에서 틀어지고 크리스마스 거리에서 틀어지고 가게에서 틀면 이 음악의 저작권자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갑니다. 비욘드 뮤직은 원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하고 관리하며 더 큰 가치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원 저작권자들은 비욘드 뮤직에게 저작권을 판매해 한 번에 큰 금액을 얻을 수도 있으며 비욘드 뮤직은 이런 저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캐시플로우, 꾸준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자산이 된다라는 게 저희의 받아서?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량한 음원 IP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모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우량한 음원 IP는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새로 나온 음원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어떤 음원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5에서 7년 이상, 최소 3에서 5년 정도 지난 그런 이제 음원 IP들,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현금 흐름 레코드들이 충분히 이제 집계된 그런 이제 권리들을 우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초기에 이제 아무래도 음원 IP는 가장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쭉 이제 감가상각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궤도에 이제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데이터들, 그 과거 캐시플로 데이터, 현금 흐름의 어떤 레코드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정성적인 가치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원 IP들을 우량하다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그 모았을 때의 어떤 효과는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첫 번째는 이게 곡 하나하나 단위에서는 사실은 어떤 표준적인 그 감가상각 그래프를 반드시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곡이 하나보다는 10곡, 10곡보다는 100곡, 100곡보다는 1000곡, 만곡이 되면 될수록 거의 이제 그 표준화된 그래프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과인 거죠. 개별 곡 단위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요컨대 봄에 핫한 곡들도 있고 겨울에 핫한 곡들도 있고 이게 이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절적인 변동성이 희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있다 보니까 그 관리의 어떤 효율이 뭐 증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곡을 뭐 2,500곡을 저희가 관리를 하냐, 25,000곡을 관리를 하나, 사실은 소요되는 어떤 자원이나 인력이 10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혹은 비슷한 인원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곡들을 관리하면서 규모의 경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유통에 따른 어떤 수수료율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 차원의 효율성을 또 배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모델을 하는 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임대가 나갈 만한 집을 사요. 뭐 하나 1억도 주고 사고 2억도 주고 사고 5억도 주고 사고 그래서 한
500채쯤 사들여서 그러니까 전구 갈 일도 매일매일 생기긴 하죠. 그러나 이제 한 분 두면 쫙 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시던데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을 사서 임대료 받아서 은행 이자 갚고 운영비 하고 나면 돈 남네? 뭐 이러면 이제 나중에 집값도 오르면 더 좋고 아니라도 뭐 괜찮고 그 업을 하는 분을 알거든요. 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산업에 걸쳐서 비슷한 접근을 애그리게이션, 모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또 롤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런 비슷한 어떤 자산들 또는 비슷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어떤 무언가를 모음으로써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꼭 이 산업 말고도 뭐 전반적으로 여러 산업에서 시도되어왔고 네, 성공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비욘드 뮤직은 비유를 치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음악 저작권을 산다. 맞습니다. IP를 산다. 예. 거기서도 저작권료가 월세처럼 들어오니까. 정확합니다. 예. 근데 말씀 중에 신곡을 안 사신다고 했어요. 근데 네네. 어떻게 보면 신곡이 새 집이잖아요. 네. 가장 매출도 좋고 사람들이 네네. 선호하는 곡일 텐데 네. 새 집은 안 사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집만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 중인 집은 안 산다는 거예요. 건설 중인 집 목이 좋아도 목이 좋아 완공이 될지 모르니까 네, 안 산다는 거 같은데? 안 사신다는 건데요. 그 얘기 같은데? 왜 그러시죠? 집 대비해서 음원은 그 감가상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즉 집으로 치면 첫 달 월세가 가장 높고 두 번째 달이 이제 뭐 첫 달 대비 반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달은 또 반의 반이 되는 거 이렇게 쫙 월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의 월세를 토대로 그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월세가 유지가 될지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거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그런 월세 데이터가 즉 저작권료 데이터가 최대한 오랫동안 나와 있고 예. 그 또 흐름도 안정화된 그런 이제 집 또는 그런 이제 권리를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빠질 만큼 빠질 권리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이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매출은 나올 테니까 네네. 그런 권리를 사는 게 안정적이면서도 네. 또 투자 가치가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의 검증을 이겨낸 곡들이죠. 모든 곡들이 다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짝 뜬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모든 곡들이 다 이제 어느 점에 어느 지점에서 뭐 꾸준히 또 유지되고 그 유지되는 폭이 상당히 높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곡들은 수렴이 되더라도 굉장히 아래쪽에서 수렴이 되는 곡들도 있고 혹은 생명력을 다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 된 음원들을 많이 매입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인수를 해나갈 계획인데 저희가 이제 보는 그런 권리들의 경우에는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테스트인 거죠. 시간의 테스트, 시간의 검증을 이겨낸 곡들 그런 곡들. 예. 대표적으로 뭐 어떤 곡이나 어떤 가수분들이 계실까요? 아 저희는 90년대에서 2010년대에 나왔었던 대중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만한 그런 명곡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박효신, 또 김현식. 김광석, 윤하, 브라운 아이드 걸스, 또 뭐 전인권 선생님 곡들도 있고요. 같이 이 대표님 내가 키웠지 않은 표정이에요. 패닉, 이수영, 이소라, 예예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야. 저희가 키운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권리를 또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나는 왼손잡이야 이런 곡들. 그렇죠 그렇죠. 모르시죠? 아 왼손잡이. 가사 네. 제목이에요? 제목. 네 제목 안돼 아, 네, 압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네. 곡들 가지고 있으면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약간.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음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그 리스너들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랜 시간을 그 버텨내고 또 안정권에 접어든 음원들의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수익은 때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왜 오르냐 하면 리스너들이 특별히 늘어나진 않더라도 음원의 수익의 원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4년 전에 사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의 2.5%가량을 음원 저작권료로 내야 됩니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4년 전에는 없었던 0이었던 4-5년 전에 0이었던 그런 현금 흐름이 지난 이제 3-4년 4-5년
2000년대에 걸쳐서 새로 만들어진 거죠.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음원이 쓰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시키는 채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이제 음원의 권리라는 것은 과거 대비 항상 일방적으로 더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권리를 징수를 하던 거를 안 징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안 징수하던 거를 더 징수하는 경우들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헬스장에서 음원들 그냥 그 쉽게 틀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네. 다 징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음원이 더 많이 쓰이고 더 쓰이는 것이 더 잘 징수가 되면서 그 매크로하게 시장 자체가 크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캐롤이 안 들려요. 그런 것도 예. 예전에는 그냥 매장 들어가면 맞아. 다 캐롤 틀어놓고 했는데 요즘에 저작권이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면도 있죠. 예,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가 안 나서. 그렇긴 한데. 그 제가 아는 그 부동산 업자는 그래도 그렇게 집을 사서 도배도 다시 하고 네네. 인테리어도 하고 또 뭐 불편한 거 없는지 뭐 이것도 하고 되게 부지런하던데. 비욘드 뮤직은 저작권을 사면 저작권료가 그냥 따박따박 꽂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마케팅을 해요? 우리 음악 좀 더 틀어달라. 그러니까, 비욘드 뮤직이 하는 아니면,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업의 본질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좋은 우량한 좋은 음원들을 이제 잘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잘 산 그런 음원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에는 어떤 게 좀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스스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패시브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다소 이제 수동적인 그런 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또 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 수동적인 관리를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그 스스로 정의하냐면 애초에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었어야 마땅한 건데 여러 이유로 누락이 되고 있었던 것들을 더 잘 징수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컨대 이제 저희가 꽤 옛날 곡들도 있다 보니까 그 곡들이 멜론에는 그 잘 유통되고 올라가 있지만 스포티파이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저희가 빼곡하게 이제 잘 빠짐없이 스포티파이에다가도 유통시키고 또 다른 이제 뭐 플랑스 뭐 플랫폼에도 유통시키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이제 패시브 매니지먼트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뭐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이제 저희 곡을 따라서 부르는 걸 커버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하죠? 맞습니다. 커버 아티스트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커버를 할 때마다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광고 수익이라든지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네. 저희 같은 이제 원 저작권을 가진 주체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 곡이 그 누구의 것인지를 식별하게 돼 있는데 AI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놓치거나 다른 이제 그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찾아내서 청구를 하는 것도 그 패시브 매니지먼트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는요? 액티브는 이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유한 곡들을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회자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싱어게인 2라는 그 음악 예능에도 또 일부 스폰서를 했는데 그런 어떤 좋은 방송들 또 좋은 이제 음악 예능들 이런 기회들을 토대로 저희 음원들이 다시 한번 노출되고 또 다시 한번 틀려질 수 있게끔 또 노력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음악 사업 생각하면 뮤직하우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식처럼 뭔가 거래를 하는 개념이라면 여기선 좀 더 관리하고 더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으로 차이점을 좀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비욘드 뮤직과 뮤직하우 둘 다 음원 저작권을 하나의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뿌리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다른데요. 뮤직하우는 그것을 이제 거래소의 형태로 한 곡 한 곡을 쪼개가지고 그 나눠서 이제 일반인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거래소 플랫폼에 가깝다면 저희는 일종의 자산운용사 혹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포트폴리오는 ETF나 리츠와 같은 그런 이제 그 비슷한 균질한 어떤 자산들을 모아놓은 비즈니스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중에 트로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네.
너무 많죠. 있어도 괜찮아요. 있는 게 네.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뭐 아, 트로트 좋은데. 왜 요즘에 영음이 형 나오면 난리 나요. 했을 수도 있지. 그걸 주춤. 있는데 이제 그 요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그 공개적으로 네. 이 음원들이 저희가 이제 인수를 했다고도 아직은 그 오픈하진 않았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어, 도장 찍은. 아,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나중에 잔금 아직 안 쳤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비욘드 뮤지 비욘드 뮤직의 이장원 대표님 여쭤봤는데 저희 SV 인베스트먼트 정주환 이사님도 나오셨거든요. 네. 이사님 그 사실 쉽게 막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 같은 그런 사업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꾸준하게 돈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픽해서 또 이렇게 모시고 나왔고 또 투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곤 하지만 그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음원 컨텐츠의 특성들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단기간 안에 컨텐츠를 애그리게이션 모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음원 컨텐츠를 흘려보내서 다양하게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일종의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설립된 지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몇 년 됐죠? 2020년 12월에 이제 설립이 되셨고 아 진짜 네. 몇 년 안 되셨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투자했으니까 이제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근데 투자한 지 또 6개월도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투심을 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도 거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저희가 봤을 때 6개월 안에 했던 퍼포먼스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욘드 뮤직에서 음원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레이징 규모를 약 3천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하셨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거의 2만 5천 곡을 이제 모으셨고 이 확보한 음원들을 가지고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커버라든지 이런 2차 저작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음원 IP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그 덩어리를 만드셨다. 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2년 안에 지금 몇 곡을 샀다고요? 2만 5천 곡이라고 2만 5천 곡을 사셨어요? 3천억 원에 음원? 3천억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밥을 너무 빨리 드시다가 차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모으실 수 있었나요? 그리고 한 곡당 대각 한 1,500원 정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싼 거는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지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매각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 창작자분들, 그 음원들을 만들어내신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작곡가, 작사가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창이나 연주를 하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권리자분들께서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런 창작물들을 왜 매각하시냐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게 그 퇴직금과 연금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 70년 정도를 이제 보호가 되게 되고 그 권리에 의해서 70년 동안 조금 조금씩 그 수익을 수취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소위 땡겨서 그 큰 돈을 이제 확보를 하실 것이냐 요 어떤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창작자분들 중에서는 아 내가 더 크게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든지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든지 뭐 개인 사정이 집을 마련하시고 그렇죠. 싶다든지 네. 그런 이제 이유에 따라서 매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열풍이 사업에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직접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존재하기 전에는 그 이런 창작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금융 평가 모델도 없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작자분들께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배제되어 계셨었어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일으키시려고 해도 혹은 내가 IP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토대로 담보대출을 일으키시려고 해도 사실은 전통은행권에서는 이것을 담보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얼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지를 알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창작자분들께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배제되셨다 보니까 어떤 창작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막 연대보증을 통해서 그 대출을 땡기신다든지 굉장히 어떤 쉽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하실 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대한금융으로서 반드시 우리한테 매각을 하지 않으셔도 이런 옵션이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시장의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각하는 니즈가 있을 때 적정하게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가치로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매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냐 하면, 크게 이 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음원 IP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캐시플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징수되고 정산되고 분배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평판과 신뢰를 통해서 그 인수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음원 IP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 중요하게 필요하고, 다른 하나가 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대체 자산에 대해서 구조화를 하고 그 이거를 금융 모델을 만들어내는 어떤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깊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되게 정성적인 어떤 그 역량이고 다른 하나는 정량적인 역량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팀이 저희 전에는 마땅히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쪽만 있었던 거죠. 나는 이장원 이제 대표님은 무슨 가수협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작권자들하고 네네.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아유 그래 장원이가 산다면 팔아야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우선 제가 뭐 저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음원 산업 안에서의 어떤 리스펙트를 얻으시고 또 평판이 좋으신 그런 멤버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비욘드 뮤직 만들었던 그 코파운더가 저와 이제 박근태 작곡가라고 국내에서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뭐 SG 워너비 곡들도 많이 이분이 하셨었고 뭐 이선희 선생님의 그 중에 그대로 만나도 이분 곡이고, 최근에 또 바람에 분다라고 해서 그 MOM이 부른 곡도 이분 곡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쌓아왔었던 네트워크와 신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인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수하는 돈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그 재무적인 어떤 역량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작년 초에 그 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25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수를 하고 있다가 몇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이제 저희가 뭐 몇 억, 몇십억 정도 단위에서 쭉 인수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중순 정도에 한 400억 대의 음원이 모여 있었던 회사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 회사를 사기 위해서 한 7개, 8개의 기존 그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인수 의향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지 힘으로 그 회사를 다른 이제 그 더 큰 회사들을 제치고 인수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돈의 힘으로가 아니라? 돈도 일부 있었죠. 예. 예, 그렇지만 이게 또 더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불할 수 있다는 신뢰도도 줬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외적으로도 그 당시에 매각을 하셨던 주체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또 한번 크게 점프를 했었었고 그걸 하면서 저희가 펀드를 700억 정도까지 키웠었었고요. 이후에 이제 그 2000억도 2200억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지금 약 2900억 정도의 펀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사님, 제가 네. 그 살짝 들어보니까 네. 이사님 아까 콘텐츠 투자 얘기하셨는데 BTS 네. 투자로 대박이 나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 네. 그 제가 투자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회사에서 이제 투자한 대표적인 시그니처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서 잠깐. SBI 인베스트먼트는 AUM 1조 5천억 원 규모로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VC입니다. SBI는 리딩 투자 및 적극적인 밸류애드를 추구하는 액티브 투자를 선호하며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하이브가 있습니다.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명품 커머스 디코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엔코드, 초산물 유통 플랫폼 이너교주 해적단을 운영하는 더 파이러츠,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와 패션 브랜드 널디를 운영하는 APR,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세미파이브, 엔터프라이즈 사스 협업 솔루션을 운영하는 스윗,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 코퍼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의 하이브죠. 하이브를 가장 초기에 투자한 회사고요. 와. 그다음에 후속 투자까지 해서 약 40억 정도를 투자했고, 저희는 이제 펀드 만기 때문에
이제 SI라고 보통 하죠. 이제 전략적 투자자한테 저희 지분을 이제 매각하게 됐고 저희가 약 이제 멀티플이 약 30배 정도 그런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30배의 차익을 얻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거 안 넘기고 상장까지 주고 있었으면 대박인 네.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저희 벤처 캐피탈이 사실은 그 자본금, 그러니까 저희 PI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펀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네.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고 사실 펀드를 구성하는 게 펀드에 출자하는 출자자들 보통 LP라고 하는데요. 그 LP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 펀드도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10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이브를 투자했던 펀드가 약 3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3개의 펀드가 만기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네. 펀드 자금 넣으신 분들이 네. 아, 나 이거 청산 받기 싫다. 네. 유지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벤처 펀드의 기간이 8년 정도이고 연장을 뭐 1+1 정도 하면은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10년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요 LP 분들 중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익 목적의 금융 기관들, 네.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수익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사실 향후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약간 나중에 전략적인 인수를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P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최장 10년 정도까지는 좀 펀드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카카오 벤처스가 이제 두나무를 네. 이제 인수했고 그 펀드가 이제 만기가 됐는데도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현물 그대로 배분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사님 저희 3프로 TV랑도 인연이 깊으시다고 하시던데요. 네. 먼저 투자하고 싶으시다 연락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아, 저희 주주님이셨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두 손 모아서 얘기하고 네네. 그 제가 19년도로 기억하는데 19년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 3프로 TV는 없었고 팟빵에서 이제 듣다가 이 경제 콘텐츠 중에서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좋은 프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애청자의 입장에서 계속 듣다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확장성에 있어서 조금만 이제 채널도 다변화하고 그땐 유튜브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영상 쪽으로도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19년 8월경에 제가 그 대표적인 인포메이션 컨택 메일로 제가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직접이요? 해서 네 맞습니다. 회사 대표 메일 그냥 대표 메일 대표 메일로 보내서 이제 컨택하게 됐고 그 투자를 총괄하시는 분과 미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투자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VC는 펀드 비즈니스인데 매칭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투자를 못하게 됐고 늘 아쉽죠. 아, 네. 그래서 3프로를 제치고 투자한 곳이 비욘드 뮤직. 맞습니다. 아하. 네. 전화 유복이 됐네요. 네, 훌륭한 판단하신 것도 같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이제 사업 네. 외에 대표님의 역량이나 자질 같은 거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 저 나름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은 수많은 피보팅, 이제 사업 전환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많은 피보팅을 통해서 업의 본질에 접근하는 팀에 저는 투자를 하는 업의 그런, 본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철학인데 사업이 이제 원한대로 사실 방향대로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초기에는 데스밸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 난관을 이제 헤쳐 나가면서 사업을 이제 영위해 나갈 텐데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체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연배가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거의 학부 때부터 이제 학부 때부터 이제 계속 연쇄 창업을 네. 하셨던 분이고 이 사업체가 이제 설립된 지 1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음원 관련된 쪽에 업력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10년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그래서 회사체만으로는
업력이 굉장히 짧지만 그런 대표님의 경험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피보팅을 통해서 업의 본질에 접근했다라고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설립한 이후에 그 음원을 모으는 그 자회사의 펀드레이징 역량과 음원을 확보하는 네트워크, 예, 그리고 그걸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회사들 이제 투자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투자를 좀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개인적으로 설득도 많이 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투자할 때 저희 이제 회사를 투자하고 싶은 VC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좀 리딩하겠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훨씬 더 좋은 하우스들이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리딩 포지션도 약간은 좀 못할 수도 있었 그런 리스크도 있었지만 서운함이 좀 살짝 네, 아닙니다. 섭섭합니다라는 말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힘들었어. 네. 그래서 술자리 한잔 하셔야 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술자리도 좀 갖고 대표님이랑 거의 한 새벽 한 뭐 한두 시까지 얘기하면서 좀 진정성을 계속 어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운이 좋게도 기회를 주셔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야. 뭐 3%를 제치고 투자받 우리 비욘드 뮤직의 이재원 대표님. 이 대표님은 어떤 경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콘텐츠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비욘드 뮤직은 세 번째 창업이고요. 네. 첫 번째 회사는 2013년에 만들었으니까 올해로 딱 10년 정도 이제 소위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었던 것 같고 첫 회사는 사실은 좀 뜬금없지만 그 배달앱 회사였었습니다. 배달앱인가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모교가 그 저기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그 정문이 글자 샤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 샤에 배달할 때 달을 따서 샤달이라는 샤달. 서울대학교 배달앱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적이 없는데요. 네, 학생들만 쓰던 뭐 저도 학생 때 배달이긴 하지. 13년 뭐 예. 그때는 뭐 사실 요기요 배민이 다 얼마 안 됐었던 타이밍이어서 13년이면 충분히 좀 할 만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샤달이 당시 학교에서는 꽤 잘 돼가지고 그걸 네. 토대로 캠퍼스 달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전국에 80개 캠퍼스로 막 진출을 하다가 군대 가야 돼서 매각이라도 하셔야죠. 매각이라도 뭐 군대로 이제 저기 군대를 가야 돼서 그 회사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정리를 했었었고요. 팔았어요? 그냥 구주만 근데 이제 그 회사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뭐 배민과 요기화가 너무 잘 되면서 문을 닫은 거 예,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살아내었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사실 당시에 학생으로서는 거의 저희 학교에 되게 많은 분들이 쓰셨던 앱이었고 또 뭐 전국적으로 확장도 해보고 IT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해봤던 그런 경험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매각하고 난 다음에도 좀 남으셨어요? 쏟아 넣은 돈에 비해서는? 별로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래도 두 번째는? 두 번째를 이제 군대가 아니셨으면 우리가 배민이 아닌 샤민이야 샤달 이런 걸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16년 초에 이제 창업을 두 번째로 했었었고요. 네. 그때부터 음악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회사는 음원 말고 그 악보 그리고 미디라는 또 컨텐츠가 있거든요. 음악에서는. 그래서 이제 악보와 미디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어요. 작곡가들 또 이제 연주 음악 그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작곡하거나 아니면 만드신 악보 또 미디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고요. 이 악보랑 미디가 사실은 워낙 니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 시장 사이즈가 한국에서만 봤을 때는 크진 않았지만 하나 좋은 거는 이게 이제 그 랭귀지 허들 언어의 장벽이 없는 몇 안 되는 컨텐츠거든요. 음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요 플랫폼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그 시장의 한계를 글로벌로 나가면서 좀 타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국내 또 일본 그리고 이제 러시아권 뭐 동남아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저들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뭐예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그 저희 한국 플랫폼 저희가 플랫폼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플랫폼 이름이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라고 제가 손가락은 안 따라줘도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다 해서 줄여서 마피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 마피아 그리고 마피아의 뒤에 컴퍼니를 붙여서 마피아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서비스 이름도 마피아예요? 예, 서비스 이름은 국내 서비스 이름은 마피아였습니다. 마피아. 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악보 마피아를 악보를 파는
네. 어, 그렇죠. 고객님을 제가 네. 또 회사에서 악보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어서 찾다가 마피아 그 홈페이지를 아, 봤어요. 그랬구나. 네, 오. 그게 제 두 번째 회사였었습니다. 저는 악보 나라에 충전해둔 돈이 아직 안 떨어져서 계속 그거 다운받는. 갈아타시면.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갈아타시면. 그 회사는 또 다른 두 훌륭한 공동 창업자들과 이제 셋이서 창업을 했었었고요. 네. 어, 그 회사를 거의 한 7, 8년 정도 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음원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징수되고 정산되고 뭐 또 음원 협회들도 있거든요. 뭐 음악 저작권 협회 협회들이랑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배우고 또 네트워크도 그때 많이 생겼던 거죠. 그 미디를 팔면서 미디와 악보를 팔면서 결국에는 작곡가들과의 관계들을 토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악보를 팔려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허락을 줘야 되는군요. 받고 뭐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작곡가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혹은 연주자들 어쨌든 작곡가나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유일한 어떤 수익의 원천이 사실 음원밖에 없었는데 단돈 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그 새로운 원천으로서 이제 악보랑 미디가 나온 거니까 되게 좋았던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들 그때 또 박근대 작곡가님도 뵌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와 그 시장에서 7, 8년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음원 시장 또 음악 콘텐츠 시장을 배웠었던 거를 토대로 이제 또 뜻이 있어서 아 이번에는 그 배움과 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본 시장 내지는 이 파이낸스적인 어프로치를 결합해서 한번 이 비욘드 뮤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으니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저작권을 인수하는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잘 안 파시는군요.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기본적으로 낮에는 주무시니까 주로 니즈가 먼저 있으셔야 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좋은 이제 어떤 재무적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대안금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필하고 신뢰감을 드리면서 업계를 위해서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됐을 때 뭐 일부는 생계에 쓰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되게 큰 부분이 다시 창작에 쓰이십니다. 그렇죠. 예. 이게 새로운 마중물이 되는 거죠. 3천억이라는 자금이 이 시장 안에 창작자들에게 흘러갔을 때 그 네. 효과는 뭐 올해 내년에 나오진 않겠지만 4년 5년 뒤에는 이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더 즐겁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원천 자금의 역할을 또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균 있습니다. 평균 한 곡당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대략.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곡은 만 곡의 가치에 맞먹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곡당으로 이거를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네. 곡이나 가장 비쌌던 딜? 아, 뭐 말씀해 주신다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400곡 정도를 인수 그 가지고 있었던 회사를 예. 째로 이제 저희가 통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 가치가 470억 원 정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넘죠. 그 회사의 경우에는 400곡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유명한 OST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 호텔 델루나 그 예에 네. 있는 OST 곡들도 다 있었었고 또 뭐 보보경심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명 드라마의 OST들을 또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역사적으로 차트 탑 100 안에 들었었던 음원들을 다수 보유한 거기는 왜 갖고 있었어요 그걸? 그 회사는 뭐... 어쩌다 갖고 있었어요? 그 회사도 약간 저희랑 비슷하게 그 선지자적인 어떤 분께서 이렇게 꾸준히 좀 사모으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누군가가 사모아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하셨던 것을 저희가 이제 또 째로 그 인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분도 돈 많이 버셨겠는데? 운 많이 못잡요. 요 스모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곡들을 저희가 이렇게 CG로 계속 넣어도 저작권 안 걸리겠네요. 저작권 걸리겠다. 그러니까 설마 그렇지. 아무리 넣어도 안 걸리겠네요. 틀어도 됩니까? 스모프에서는 되지 않을까. 요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것까지 징수해야 되는데. 너무합니다. 잘하시네요. 사업 잘하세요. 저 정도 돼야 창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은 요 비슷한 모델의 다른 회사들은 없나요? 국내외로? 일단 저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모델을 한 회사가 아닙니다.
예, 저희는 명확하게 네. 글로벌 벤치마크가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영국에 그 있는 Hypnosis Songs Fun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 회사는 한 2.6조 정도의 AUM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유명한 이런 팝송들을 되게 많이 인수를 했어요. 뭐 본조비라든지 에드시런, 뭐 비욘세 등등 정말 이제 그런 어떤 음원들을 다수 보유한 펀드가 있고요. 영미권에는 이런 그 대형 1조 넘는 음원 펀드들이 10개 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저희는 글로벌리 명확한 선례가 있고 워킹한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봤었었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한국 내지는 아시아를 타겟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엑세큐션 실행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 회사가 그 펀드 자체는 아니고 그 펀드는 돈 주인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펀드를 운영해 주시는 펀드 매니저가 이 대표님이신 셈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그냥 그 수수료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투자자사 운영사 자격증 있어야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걸 따느라고 고생했어요. 엄청 힘든 자격증이었습니다. 저는 없지만 저희 네. 또 이제 재무팀에 파이낸스 쪽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들 네. 프로페셔널 분들이 여럿 네. 계십니다. 네. 제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본 건데 그 밥 딜런 씨가 네. 예전에 저작권을 두 번에 걸쳐 팔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두 번째 팔았던 게 2천억인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 전에 것도 한 뭐 2천, 3천 됐던 것 네. 같고 어마어마한 와. 규모인데 한 사람의 작곡 금액이 이렇게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작곡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도 보통 한 곡 한 곡씩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밥 딜런 그 씨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전체를 다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관점에서도 이게 벌크로 있을 때 뭉쳐져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이펙트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도 인수하기도 더 좋은 거죠. 컴퍼니 빌더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욘드 뮤직 컴퍼니 하나 이제 설명해 주신 건데 네. 또 다른 컴퍼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그 비욘드 뮤직이 보유한 IP들을 토대로 그 리메이크를 또 하고 그런 새로운 이제 또 그 기존 원천 IP 기반의 2차 IP를 또 만들어내는 제작사도 산하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음원 IP를 또 적극적으로 국내외로 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도 저희가 이제 산하에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걸 한 회사에서 다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 저희가 컴퍼니 빌딩을 한 회사도 있지만 애초에 팀으로 또 이미 세팅되어 있었던 경우를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섞이기 싫다. 억지로 합치기보다는 또 단독으로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맥락은 다 이제 음원, 마찬가지군요. 예, 결국에는 예. 음원의 어떤 IP는 비욘드 뮤직 단위에서 모으고 모은 IP를 다양한 방식으로 2차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마케팅하고 모니타이징하고 이런 어떤 구도를 또 컨텐츠 테크놀로지스에서 병렬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 투자 있을 때 원금이 손실이 안 나서 매력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음악 저작권 투자라는 게 그러면은 정말 이 대표님 입장에서도 원금 보장되는 거 맞나요? 요거는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잡한가요? 너무 복잡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잡도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 또 과거에 저희가 아닌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선뜻 밸류에이션 하기 어려워했었던 것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음원을 흔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친숙하고 하다 보니까 네. 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 예를 채권이나 주식 대비해서 근데 맞아요. 결코 그렇지 않고 음원이라는 자산 또한 그 나름의 어떤 분석과 정량적인 그 밸류에이션 능력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가상각의 그 구간이 끝났냐 안 끝났냐입니다. 만약에 최근 곡들 예를 들어 아직 연차가 뭐 1년, 2년, 네. 3년 이런 된 곡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때 요 정도 떨어질지 요 정도 떨어질지 요 정도 떨어질지를 아직 그 궤도에 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원금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이제 좀 위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구간이 충분히 끝난 그런 음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견입니다. 네.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는 저희 투자 상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투자 상품 농사. 그래서 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대표님,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 원래 네. 사실은 이런 이 저작권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이 겨울만 되면 들리는 우리 뭐래 캐리 누나의 캐롤송들이잖아요. 네네. 거의 뭐 연금 수준을 넘어서 이건 매년 뭐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도의 곡일 것 같은데 이 곡을 만약에 판다. 대표님은 얼마 정도까지 보십니까?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연간 뭐 100억이다라고 네. 하면 12배에서 13배 또 더 이상 1년 버는 거예요. 12배에서 그렇습니다. 13배. 그렇게 되면 정말 1200억 또는 뭐 1300억 글로벌이면 멀티플이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글로벌리 힙노시스 송스 펀드라고 예. 저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그 펀드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높은 멀티플까지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오. 살 때? 살 때요. 예. 그러면 또 우리 연금으로 유명한 게 장범준 씨의 또 벚꽃 엔딩이거든요. 저희는 벚꽃 엔딩은 없는데 네. 그 아이유 씨와 하이포라는 아티스트가 만든 벚꽃 말고. 맞습니다. 예, 그건 저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리에 항상 들리거든요. 예, 지금 뭐 순위 올라왔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괜히 그것만 틀고 뭐. 계절성이 있는 봄이 올라갔다가 겨울이 내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대표님 표정이 확 밝아지셨어요. 아, 뭐 그런 곡들이 있죠. 네. 이게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들 SM이나 혹은 뭐 YG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네. 그쪽은 음원을 IP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길러내니까 네. 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스카웃 비용을 하든 어쨌든 그런데 그 음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생성할 때 또 다른 계산이고 네. 이거는 음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 갖고 있는 펀드로부터 이걸 관리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 네네. 서로 좀 다르거나 혹은 업사이드 포텐셜에서 좀 다르거나 좀 다르죠. 그렇진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두 가지 층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네.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음원이 제작의 대상,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것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매니지먼트의 대상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새로운 음원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이 흥행 산업으로 여겨졌었던 측면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취하는 접근은 이 흥행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예측 가능한 어떤 그 산업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거를 더 스케일하고 더 키우고 자산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이 경영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 운용하는 어떤 자산의 규모에 비례를 하다 보니까 250억대 대비 지금 이제 그 2900억대 훨씬 커진 거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더 넥스트스텝으로는 저희는 한국 넘버원 음원 IP 펀드 혹은 음원 IP의 매니지먼트사를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그 소위 아시아의 힙노시스가 된다면 예. 예를 들어 빌리언 달러 규모의 어떤 저희가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경영적인 그 액티비티에 대한 또 보상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 글로벌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네네. 하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음원 말고 네. 궁극적으로는 뭐 일본이라든지 네. 뭐 옆 나라 뭐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동남아시아 네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나라의 음원들까지도 다 이렇게 모아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펀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힙노시스 송스 펀드라는 그 글로벌 지금 넘버원 음원 IP 펀드가 저는 그 뉴욕이나 LA에 있지 않고 런던에 있는 게 저는 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영미권 콘텐츠 시장 내지는 그 문화 산업의 수도는 런던이라는 거죠. 그 아시아에서 이런 플레이, 이런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런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음원 IP 펀드를 만든다면 저는 그게 도쿄나 상해나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명확하게 이때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런 나중의 모습보다는 우선 더 좋은 그 음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나가고 더 많은 돈을 또 산업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힙노시스 송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 상장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이 주체를 이제 어떻게
유동화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펀드를 식으로 상장시켰군요. 그렇죠. 그냥 그 주체 자체를. 사실 이게 상장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리츠 같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되고 뭐 특정 그 주주가 그냥 나가겠다 하면 뭐 다른 주주를 뭐 이렇게 인바이트하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정말 리츠처럼 그 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음원 저작권료를 또 배당의 원천으로 삼아서 저희가 배당을 하는 걸 받아가실 수 있게 되고 리츠와 비슷하게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컨텐츠가 사실 컨텐츠 중에서 음원은 글로벌리 남녀노소 뭐 언제 어디서나 나오는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 밸류가 굉장히 길고 리텐션이라고 하는 그 반복 플레이가 굉장히 이루어지는 컨텐츠의 유형이고 뭐 탑다운식으로 봤을 때 컨텐츠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유튜브가 과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텍스트는 요즘에 웹소설이라고 불리우는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이버는 와패드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카카오는 이제 레드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컨텐츠 영역을 쭉 봤을 때 유통 플레이어가 점점 이제 백엔드 쪽으로 IP를 이제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유튜브, 그 텍스트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는 웹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네이버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이블 비즈니스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라든지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유통 플레이어도 IP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가 쓸 거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VC들이 봤을 때는 스타트업 씬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는 팀이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여야만 사실 VC로서 투자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사실 그런 빠르게 이런 빅피처를 그리고 빠르게 이걸 디벨롭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그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콘텐츠 시장에서 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중요하게 더 커질까요?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라이프타임 밸류랑 리텐션이 굉장히 나오는 그런 음원 콘텐츠에 대해서 기존에는 유통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IP를 활용한 다양한 모니타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업사이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매크로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바텀업으로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 들을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 노래밖에 안 들어요. 왜 그렇죠? 요즘 신곡이 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최신곡이구나라고 보면 벌써 나온 지 7, 8년 됐고 7, 8년입니까? 7, 8년이면 저희한테 최신곡이에요. 최신곡.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뜨거울 때 들었던 음악만 들어요. 그렇죠. 평생 동안. 네. 평생 그것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울 때 들었던 음악이 나에겐 신곡인 거예요. 이것도 첨언을 좀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그 하이브를 투자한 회사긴 하지만 하이브는 레이블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모아님은 더 방식의 플레이거든요.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저희 컨텐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롱테일 쪽 그래서 3년 이상 된 구보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탱저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비롯한 그 엔터 메이저 3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아예 반대 영역에서 이 롱테일을 뚱뚱하게 만들 수 있는 훨씬 이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대비되는 포트폴리오이긴 하지만 훨씬 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TS 노래 진짜 좋은데 몇 번 듣다가 안 듣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 음악이 아닌데. 네, 지금까지 콘텐츠 테크놀로지 비욘드뮤직 이정원 대표님과 SV 인베스트먼트 정주환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오신 소감 궁금합니다. 마치 친구들이랑 요즘 뭐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정은 후배들하고요, 후배. 샤달? 네, 그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그 끝나고 말하자. 예.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사님은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3프로 가장 먼저 컨택을 했고 투자를 하지 못한 약간 후회는 있긴 하지만
저는 사이버머니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모든 투자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됐든 안 됐든 저는 마음속으로는 다 투자를 하고 정말 인연이 되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VC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3프로TV는 많이 아쉽지만 제 마음속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3프로 시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티가 3프로TV 인수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저희는 뭐 가격만 잘 주시면 그 다음날 사이 돼요. 원하시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좀 낮춰놓겠습니다. 아, 안돼 드리고. 축하가 뭐 한 두 달 그냥 휴가 가버리고 뭐 이러면 막간다죠. 네, 그러면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스마트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스머프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